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 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온라인 심리 상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야. 난 솔직히 온라인 심리 상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 효과가 있냐고 묻는다면 내 대답은 효과 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나아가서 상담도 AI로 대체 가능할 것이다. 왜 온라인 심리 상담이 마음에 안 드냐고? 첫째, 상담사에게 좋을 게 없어서. 둘째, 내담자에게도 좋을 게 없어서. 시작하자. 온라인 심리 상담이 대면 상담만큼의 효과가 있었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 물론 정확한 수치나 대상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100% 맹신할 순 없지만 결과만 볼 땐 효과 괜찮구나 인정해야겠지.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효과성 검증이 된 상담이 대부분 인지행동 치료 방식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이 뭔지 파악하고 교육하고 연습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도저히 내 마음을 모르겠어서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려주면 되지. 이건 상담보다 교육이 필요해. 내 마음의 원리가 어떻고 감정과 생각을 명료화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 친구들하고 고민 상담할 때 생각해봐. 친구가 별말 안 해도 시시콜콜 하소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번뜩 해결책 떠오를 때 있잖아. 상대방은 들어주기만 했는데 말하고 나니 속 시원해지는 때도 있고. 이 원리 간단해. 쌓였던 감정을 털어놓으니 생각 역시 달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깨달음인데 이게 주는 위안 생각보다 강력해. 하지만 이건 온라인 상담의 역할이 딱 정서적 문제 해결까지다 라는 말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효과는 있지만 난 맘에 안 들어. 이 얘기 조금 이따 이어서 할게. 온라인 심리 상담이 상담사에게 좋을 게 없다고 했어. 왜냐면 비용은 저렴해지고 난이도는 높아지기 때문이야. 비용 당연히 줄어들지. 직접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대면 상담에 비해 쉬울 것 같기도 하잖아. 근데 오히려 난이도가 난 더 어렵더라. 상담에서는 즉각성의 원리가 중요해. 내담자의 말투, 동작, 숨소리, 눈빛, 침묵, 모든 게 내담자를 알 수 있는 신호거든. 이걸 토대로 내담자에게 질문도 던지고 통찰을 유도하기도 하고. 근데 채팅은 그게 없어. 정말 딱 텍스트, 증상, 심리검사 결과. 이게 전부야. 게다가 침묵도 못해. 채팅 답 없으면 상담사가 지금 채팅 안 하고 딴짓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그렇다고 계속 네 쓰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로 트러스트기에도 상담사의 반응이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는 게 많아. 대면 상담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게 현저히 줄어드는 거야. 나는 심리 상담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걸 넘어서 플러스로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온라인은 플러스가 불가능해. 스트레스 프리, 고민 해결, 새로운 심리 상식 교육, 이 정도까지가 한계야. 물론 이용하는 사람은 힘든 거 풀렸으니 좋겠지. 성장은 못할 테지만. 온라인 상담의 한계가 여기라면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상담도 AI가 대체 가능해진다는 거야. 저 감정이 이래요. 그에 적절한 대응 주기. 이런 고민이 있어요. 적절한 해결책 찾기. 건강한 심리는 이래요 라며 코칭해주기. 이 정도는 AI가 발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현재 시행 중인 심리상담 데이터 베이스가 있잖아. 사람은 다양하지만 사실 고민은 거기서 거기거든.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 파악하고 나면 적절한 반응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이거 약간 음모론이지만 난 지금 상담 전문가들이 쌓아올리고 있는 온라인 상담 데이터베이스, 이게 나중에 상담 AI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상담 전문가들은 적은 돈 받고 데이터 쌓아주고 있는 거지. 어느새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고. 같은 시간 상담하면서 난이도는 높고 영양가는 낮고 수입은 적고 나중에 AI에게 뺏긴다고 생각해봐. 상담사한테 좋을 게 뭐 있어. 아까 온라인 상담의 역할이 딱 정서적 문제 해결까지라고 했지. 이게 내가 왜 마음에 안 드느냐. 내담자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보자. 내담자가 힘든 이유가 직장 상사 때문이래.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쌓인 마음을 털어내다 보니 왠지 직장 상사가 하는 말과 부모님이 하던 말이 비슷해. 아, 나는 부모님에게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받지 못했구나 알게 되었다고 해보자고. 그럼 이제 뭐 할 거야? 부모님한테 사과받을 거야? 아니면 아,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님 탓이야 이러면서 부모님 원망할 거야? 저런 직장 상사와는 함께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다른 직장 찾아볼 거냐고. 그게 아니야. 심리학 지식을 쌓는 거, 원초적 감정을 쏟아내는 거, 다시 말해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심리 상담의 중간 단계야. 나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넓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일 뿐이라고. 정서적 문제 해결이 상담의 과정이 아닌 목적, 목표가 되는 순간 이 사회는 남 탓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져. 궁극적으로 모두 혼자인 사회가 될 거야. 내담자에게 이게 좋을까? 전혀! 이건 내 상담 철학이기도 하거든. 다음에 더 자세하게 씹어볼게. 어디서 씹을진 모르겠다. 매운맛이 될지, 클래스가 될지, 책이 될지는. 뭐 확실한 건 있어.
온라인 심리 상담 지원하는 플랫폼의 강세, 이건 보나 마나야. 다만 잘 모르겠어. 많은 기업들이 덤벼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봐. 온라인 심리 상담은 아무리 특색을 다양하게 하더라도 개성을 살리기가 어려워.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보드게임 카페랑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보드게임 카페 가면 재밌지.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할 때마다 색다르고. 그래서 한때 여기저기 보드게임 카페 열풍이었잖아.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봐. 다른 곳이 아닌 우리 보드게임 카페를 이용해야 할 이유 있어? 인테리어가 깔끔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곁다리로 승부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사업은 확장성이 없어. 보드게임 카페면 보드게임 자체에서 차별성이 있어야지. 근데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기똥찬 보드게임 이런 거 없잖아. 어딜 가든 다 같은 게임이 있단 말이야. 온라인 심리상담 플랫폼도 마찬가지야. 내 고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플랫폼만의 특색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결국 상담은 내담자 중심인데 쩌는 프로그램 만들어봤자 실용성도 없고 말이야. 그 결과는 다른 곳은 다 망하고 자본 충분, 인지도 빠방한 대기업의 독식체제 시작. 난 네이버 익스퍼트가 그 선봉에 서지 않을까 싶네. 이미 런칭했다가 문 닫은 온라인 상담 사이트 잘 모르겠지만 꽤 있어. 마음을 찾다, 스프링 이런 곳도 있고, 밤 9시에서 새벽 1시까지 감성 심리 상담 공간, 심야 상담소 이런 곳도 있었고. 온라인 심리 상담 떡밥은 이번 한편으로 다루기에는 몸집이 커. 의견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줘. 소재 모아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너희들의 레트로 대건배. 반짝반짝은 무슨...